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약주 드시고 오신 분 많잖아요. 약주 드시고 오신 분들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내 이름 자,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12시 넘었습니다. 12시 넘었습니다. 12시 넘었어요. 차수명경. 회의. 자, 다시 말씀드려요.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정리했다가 차수명경을 하셔야 돼요. 자. 차수명경을 하셔야 돼요. 정숙해 주십시오. 자,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니,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수명령을 하셔야 돼요. 예, 순진학도 위반이 이걸 무시하시게. 자수명령을 하셔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잘못했으면, 자수명령입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회의를 무시하시는 건데. 아니지. 자, 자수명령이니까 정의했다. 자수명령을 하시게. 12시간 넘었으니까 자수명령이 들어가 있지. 정의했잖아요. 사례한 게 아니잖아. 정해 간사님 지켜주시죠.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켜주세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나오세요. 자정 넘었으니까. 자, 앞에 비켜주시고요. 자. 395회 제39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좀 정리해 주시죠. 자, 의사일정.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 두 건을 상정합니다. 자, 앉아주십시오. 자, 회의 진행하시고 앉아주세요.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 조정위원장의 보고는 지금 회의장 환경 때문에 보고를 받기 어려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안건 이 두 건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에 대한 토론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만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자정이 넘으면 자동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자정이 지나서
제4차 회의를 제가 개의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진행한 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만큼 이 회의장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자, 제 말씀 드리세요.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대안이 마련됐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그대로 가면 될 거고요. 자, 제가 그 논의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토론을 여기서 더 이상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소모적입니다. 자, 제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여기 하시는 거. 네. 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표결하겠습니다. 자. 네. 자,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 앉아,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자, 안 돼요. 자. 그러면 의사님 발언 깨다 주세요. 아, 위원장님이 발언 깨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발언을 다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자. 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나중에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참은 얼마든지 더 심리한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사내를 선포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